2021년 3월 27일 밤 11시 26분입니다. 증시가 뭐 박스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뭐 전보단 좀 줄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계속 박스권 매매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봤던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종목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텍스부터 볼게요. 에스텍스. 그때 한번 이제 밀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밀렸죠. 그때 그 대략 그 전에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다 좀 밀리는 것 같으면 여기가 지금 에스텍스 중공업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이 안 나오면 예, 일단은 일부 매도, 그러니까 분할로 해서 길게 들고 가실 거는 냅두고 뭐 추매한 걸 이렇게 털어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보시면 요거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떴거든요. 요거 때문에 상한가 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상한가 간 상태에서 쭉 밀렸죠. 그러니까 요거 분할 길이 6월 1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9일 공시했는데 결정이 된 거고 분할 기일은 6월 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달 남았죠. 그러니까 시간 좀더 걸릴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좀 파셨을 거고 제 친구 중에 뭐 중장기로 들고 가게 할 애들은 그냥 팔지 말라고 냅두라고 했고요. 짧게 보는 친구들은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매수까지는 STX는 따로 얘기는 안 했고 STX 엔진은 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제자리 오면 다시 사라 뭐 했는데 뭐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올라갔죠. STX 이제 조선해양 이제 3월 31일 날 감자 종료되고요. 3월까지 예정대로라면 인수를 이쪽에 사게 되거든요. 이제 같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 세개 같이 올라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이제 조만간 들어올 거기 때문에 10척 대기 중이고 일단 한두 척, 두 척, 세척 정도 지금 수주 지금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RG 발급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그래서 뭐 이렇게 삼성중공업부터 해서 뭐 조선해양 뭐 여기저기 있죠. 한국조선해양인가요? 네, 여기저기 수주 엄청 많이 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단일로 2조 8천억 이렇게 수주가 됐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잘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잘 길게 가실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단타실 분들은 차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되는데 또좀 특이한 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다는 거. 여기는 상관없고요. STX는 5,600까지 뭐 밀렸어도 사실 뭐 크게는 문제 없는 네, 그런 차트였고 어쨌든 뭐 다시 올라줬어요. 그때 중공업 영향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딱 저항점까지 딱 멈춰 섰죠. 네, 여기 요 구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라도 증시 밀려서 빠지면 요 구간 때 계속 보시면 되는데 5,100원까지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거의 진짜 많이 빠져도 5,600원 아니면은 더 많이 치고 올라갔을 때 바닥 6,100원 정도 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 중요하니까 외워두시면 돼요. 적어두셔도 되고. 어쨌든 뭐 STX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 흐름 자체도 괜찮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기로 들고 가기 때문에 뭐 매집도 거의 끝났고 해서 조금 더 사든지 뭐이 정도인데 비중이 꽤 크게 들고 있어서 그냥 계속 들고 갈 거라서 뭐 단타 하실 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아직은 5,600원, 6,100원 이 정도 선으로 그냥 보시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증시 밀리더라도.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예, 요거 사실 조그만 배거든요. 두척 인도 됐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 전환 적자 지속. 이렇게 잘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잘 나온 건 아니고 STX 쪽은 썩 좋지 않으나 올해부터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돼요. 네. 스택스 중공업 이쪽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죠. 그래서 분할기일 6월 1일 딱 뜨는 거 보고 아 이제 밀리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예, 평단 났고 빠져도 뭐 크게 뭐 흔들릴 게 없어요. 평단 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이 보시면 4,200원, 그 많이 빠지면 3,900원 정도에서 안 밀릴 줄 알았는데 3,505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제 호재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증시 밀리거나 하면 대략 3,800원, 4,200원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바닥을 한 4,200원 정도 보시고 빠지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밑꼬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나오면서 3,4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거의 한 4,200원 정도 바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우상향 나오기 상당히 좋은 게 이쪽에 파란색 음봉이 길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도 좋은 거지만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2014년부터 지금 최고로 많이 찍은 거거든요.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 이때잖아요. 이렇게 쭉 빠졌을 때 하고 좀더 올라갔는데 그랑 별개로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던 거의 물량을 다 흡수해가지고 요날 다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고요. 아마 단타 치는 분들 그리고 신규 입성하시는 분들 물갈이도 많이 됐을 거고 많이 뭐 손절도 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그 영상 그이 종목 처음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단타나 이런 걸로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4,200원 바닥 잡고 3,800원이나 3,4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차트만 가지고 보기에는 수익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고요. 이 종목 호가창을 봐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뭐그 정도 네, 단타하실 거면 네, 그거 잘 보시는 분들은 수익 보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차트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혀 맞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보고서 흑전, 네, 그리고 적정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잘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묻어두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총. 이렇게 됐고요. 통합 작업 속도 낸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부산 이렇게 자원 지금 이렇게 연구 사 전환 사채 300억 이렇게 나왔고요. 네, 단타하기 괜찮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저거 지금부터 네,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윗꼬리 형식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키스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밑으로 빠지면 그냥 뭐 줍는 타임 그쵸? 그걸 조금 넘어섰고요. 사실 그 미디어 쪽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불안전한 게 하나가 최근에 그 뭐였죠? 그 SBS에서 한80% 찍었는데 그 역사 왜곡 뭐 이런 문제를 해서 거기 완전히 접었거든요. 거기가 300억 넘게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연기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 돈 거의 못 받을 거예요. 왜냐면 좀 어그러졌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 터지면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중국 자본 받으면 특히 그런 게 보통 그 영화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본을 받으면 중국 색깔을 입혀서 가는 경우도 많고 옛날 뭐 미국 영화 보시면 일본 느낌 나는 뭐 그런 것들 있죠. 갑자기 생뚱맞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광고에서도 갑자기 드라마에서도 광고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다시피 투자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악재들이 미디어 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2만원까지 요 종목은 네 충분히 갈 거기 때문에 요구간 매수 매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만원 살짝 아래부터 보시면 매우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이 종목도 어려운데 올해는 쉽게 수익 보기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추총을 했어요. 네, 추총했고 그렇습니다. 푸른 기술. 푸른 기술은 제가 한 주에 샀었죠. 샀다가 미사일 샀죠. 사실 뭐그 유도탄인가요? 단거리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터져서. 수익 뭐한 6, 7% 정도? 네, 요때 사서 요때 판 거죠. 네, 한 6, 7% 정도 수익 보고 팔았고, 빠지면, 네, 다시 들어갑니다. 사실 요 정도도 나쁘진 않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빠지면 좀 많이 살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우선주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안 봤는데, 올해 한 가을부터는 다시, 추가시킬 생각인데, 생각 외로 지금 단일가 때문에 안 보고 있는데도 흐름 자체가 제가 전에 봤던 그런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가을 지나면 요 종목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니까 작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 종목은 2만 원 아래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18,000원 이하가 좋아요. 네. 근데 2만 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높으면 22,000원 이하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게 보셨을 때. 경남제약. 여기 그나마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 있죠? 4월. 이게 그 뭐냐면 그 코로나 그로 인한 통증 요런 걸좀 없앨 수 있다. 라는 게 증명이 뭐 됐는지 정확히 안 찾아봤지만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25일을 밝혔는데 4월 달부터 이제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돈이 들어갈 거고, 아마 뉴스 뜰 거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7,100원에 추매를 했습니다. 7,100원에 추매를 했고, 좀또 빠지면 또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7,100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잡기로 제가 샜어요. 네.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단기라서. 7,100원 잡고, 7,100원부터 수익 나는 구간이면 무조건 또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은 무조건 매수 기간,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소 7,400원, 네, 매도하셔도 되고요. 좀 길게 보면 만 원은, 무난하게 한번 또 찍어줄 거니까, 밑으로 빠지면 계속 줍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분기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빠지면 이제 추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좀 많이 빠졌죠? 21,000원 정도까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쵸? 네, 요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되는, 네, 그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요 구간 아래면 매우 좋습니다. 그냥 사셔도 되고, 사실 그 재무가 좀안 좋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이 빠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은 매수해서 한 24,000원 정도, 여기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꺾이거든요? 아, 요 밑에서 사면 길게 가실 바 아니면 24,000원 정도 요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만원까지 보셔도 뭐 무관하고요. 제 일단 목표는 5만원이니까 이렇게 볼 거고 지금 약 마이너스까지 좀 내려왔는데 뭐큰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일단 뭐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이렇게 대표이사가 네, 물려난다. 요거는 이제 호재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예정 이렇게 돼 있고요. 적자 지속 돼 있습니다. 다음 IHQ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주가 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것도 뭐 미디어 아까 키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뭐 제작 중단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뭐 역사든 뭐든 어떤 문제 사회적인 이슈로 좀 문제되지만 않으면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매도를 할 건데 목표는 뭐 대략 한 6월 정도 하반기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존버하시면 되고요. 단타하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뭐 하실 분들은 나름 지금 차트가 단타하기 괜찮은데
굳이 뭐 하라고 하지,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때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갔다가 최소 3,000원, 네, 요까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요 정도 딱 찍으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따라서 이제 정리할지를 이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뉴스 없었고요. 여기도 추총이 끝났어요. 네, 화천기계. 화천기계가 좀 빠졌죠. 2,400원대 괜찮고요. 2,200원대까지 해가지고 꾸준히 사서 2,500원 딱 찍으면 매도하셔도 되고요. 2,700원 정도, 네, 이 정도에 매도하셔도 되고, 이 정도 사이부터는 짧게 보실 분들은 이때 매도 일부 하시고, 아니면 3,000원 찍을 때까지 그냥 존버하실 분들은 이때 그냥 매도 날마다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뭐 특이한 뭐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쪽 보시면 FN 가이드가 그 여기 FN 가이드 대주주가 화천기계 사장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 윤석열 그 테마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아직까지 뭐 조용한데, 좀 신기한 게 여기는 윤석열 테마, 여기는 조국 테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신기한 움직임이죠. 네,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 8,000원 정도 한번 또 다시 찍어줬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일단 계속 올라가는 움직임이고요. 이것도 그냥 냅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사기도 팔기도 좀 애매한, 네, 구간이고, 혹시라도 급락 나와서 요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만 원까지는 기다릴 거니까, 만 원에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만원 찍으면 매도 물량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진짜 큰거 아니면은, 네, 꺾일 확률 높다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뭐 전체적인 거뭐 VR 테마 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쪽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CU 메디칼 여기 이제 상패 시즌이 넘어갔죠. 여기 네, 적자 지속, 뭐 전환 사채 발행 요런 게좀 있고요. 안 좋은 거죠. 네. 요거 하면 전환가에 1,893원, 예, 1,893원. 거의 요 가격이죠. 그러면 단타하기 괜찮은 가격일 수 있다. 근데 또 리픽싱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코로나 때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한1,500 정도, 1,800요 정도 사이로 해서 매수 작업하시면 수익 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좀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단타 칠 거까지 예상하고 있고, 적자 전환 이렇게 나왔고요. 정지 안 나왔으니까,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단타 한 구간 잘 보시고 작업하면 또 수익 보기 괜찮을 겁니다. 특징은 이렇게 올라갈 때 윗골이 자주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메디. 여기 지금 뭐 제가 이때 운 좋게 잘 샀죠. 뭐 며칠 산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소액입니다. 일단 뭐 요까지 빠져주면 뭐더 사고요. 빠질 확률 거의 없는데, 빠지면 더 사고, 이쪽 보시면 인트로메딕은 이렇게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게 나왔고요. 일단 5월달 싸이월드 나올 거기 때문에 4월달에 네, 좀잘 보시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2000 아마 초반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해서 매집하셔도 될 거예요. 네,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입니다. 네, 급등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지금 타이밍 잘 노리시면 수익 많이 볼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종목이지만 뭐 요런 또 장점은 있죠. 네. 다음 수성. 수성을 예, 또 샀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밍. 저번 주 2000 밑으로도 잠깐 내려왔나요? 그렇죠. 1995. 요때는 못 샀고 2000 초반에 좀더 샀어요. 2100원대도 좀 사고 해가지고 요까지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차트가 매우 좋죠. 요게 지금 원래 한몇 주, 진짜 몇주 없었는데, 제가 그 윙이푸드 전에 추매했던 거좀 털면서 수성 좀 많이 빠지길래 샀습니다. 사가지고 비중이 아직도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돼요. 네, 어느 정도 조금, 네, 크진 않지만 그래서 좀 수익 중이고, 전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빠지면 더살 수도 있고요. 급등 잘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이밍 매우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매우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시 밀려서 2,000원 초반, 혹시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2,100원 정도 기준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2,100원에 수익 나는 구간 아니면 매우 좋다. 그래서 밑에 빠지면 저라면 무조건 매수 할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시면 여기도 뭐 재무가 그래도 올해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썩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단타 물량 정도로 사서 급등 나올 때 파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IG비자 여기 생각보다 좀안 빠지는데 흐름 자체는 매우 좋고요. 이렇게 한번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좀 빠져주면 들어갈게요. 일단 4,000원 이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가 지금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빠져주면 네, 매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뭐 빛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좋은 흐름이에요. 다음 이제 윙이푸드. 야, 이번 주는 쭉 빠졌죠. 네, 다 빠졌는데 아 이때 그냥 좀팔걸 그랬나? 그래서 좀몇개 있었는데 좀 남겨놨었거든요. 다 팔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뭐 다시 또 매수 들어갔고요. 1300 25부 1310부터 1325까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요거는 지금 거의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31일 31일까지 분기 보고서 나올 거고 배당 뉴스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1400 정도에 저 파셔도 될 겁니다. 1400까지는 단기로 한번 툭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걸 그래서 그 요때 털 거고 그다음에 지금 푸드나무 쪽 뉴스가 아직 안 나오는데 그쪽 허가가 잘안 나오나 봐요. 근데 그쪽 좀잘 터지면 올라가긴 할 건데 최소한 1500, 1600원까지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럴 때 매집하시는 거 매우 좋습니다. 여유 되시면 그냥 저는 지인들한테 그냥 사라 그래요. 지금 이 가격 1300원대까지는 목표는 한 보통 20, 30% 정도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올해 안에 그 정도 한번 가진 않겠습니까? 그죠? 네. SN코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 주총이 있어서 주총 그곧 조만간 또 한번 할것 같거든요. SKT가 지금 또 중간 지주사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이 되면서 좀 개편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같이 좀 묻어가지 않을까. SM 코어를 SK 뭐 이름으로 해서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좀. 왜냐하면 전체적인 개편 있고 올해 SKT 쪽에서 상장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한번 물갈이 한번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7,200원 이하로 해서 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매출은 아마 내년부터 잘 나오겠지만 요 아래에 있으면 저는 뭐 친구들한테도 괜찮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도 뭐 추매 좀 했기 때문에 전에 요때 한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이 가격? 네, 요 정도만. 네. 아 그리고 이번에 적자 나왔고 배당 70원 나옵니다. 한 주당 70원 나쁘진 않죠. 적자 나왔는데 배당해 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다음은 이제 다날. 다날 좀 많이 빠졌죠. 다날 좀 빠졌고 뉴스 뭐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특별한 건 없었네요. 4월부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쪽 넘어가잖아요. 이때 넘어갈 때 시세 나올 건데 다시 한만원 정도 요까지는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이 단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고 저는 뭐 이미 이때 다 사놔서 뭐 굳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길게 가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13,000, 15,000 정도 가면 조금 매도하고 그 상황 보고 좀 진짜 좀 괜찮다 싶으면 장투로 가고요. 아니면 한 13,000, 15,000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서 일단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 만 원까지는 한번더갈 확률 매우 높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여기서 좀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6천 원대까지 이때까지 뭐 밀릴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이제 매집했다가 급등 한번 나올 때 이제 파셔도 되고 단타 치실 분들은 네 이게 좀 애매한 구간인데 좀더 빠져주면 여기 요 정도부터 네 요렇게 예, 추매하시면 몇 개월 잡고 뭐 수익 보긴 괜찮은 구간일 거라고 봐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계속 살아있고 좋으니까. 페이코인 지금 계속 한 2,500원대에다가 좀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전부터 해서 2,700원, 800원까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4월에 이제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4월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넥슨 GT.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한요 정도. 11,000원 정도. 12,000원 좀 애매한데. 네, 그죠? 만원 때가 가장 좋고, 10,0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 네. 더 빠지면 더 좋고, 이렇게 매집을 하시면 여기도 좀 차트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많이 빠져주면 지금 보시면 한 6개월 빠지고 올라가고 또쭉 빠졌다 올라가고 연초에 좀 올라가는 작년은 좀 다른데 좀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긴데 연말인데 아무튼 좀 뒤로 갈수록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그 구간 나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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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살 필요는 없는 구간이긴 한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건 빗썸 인수나 뭐 이런 넥슨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급등 나올 수는 있다. 2만 원까지 또 다시 찍어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시되 굳이 여기 뭐 비중 실어서 매수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EID. 요 구간이 이제, 보통, 추매할 때, 요 정도 아래에서 여기 구간, 이렇게. 타도 뭐 나쁘지는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저장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EID로 적자 됐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니크 관련해서 그 러시아 쪽, 우리나라 국내 생산한 걸 러시아로 수출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출, 에 따른 이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해외 또 다른 쪽으로도 수출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매출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나오니까 2차 전지도 있고 해서 이 종목도 한350 이하 여기서부터는 뭐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봐요. 예, 이렇게 해서 여유 되시면 네, 여유 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래 200한 20 정도까지는 거의 안올 거고 한300 초반 정도 370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매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 중간중간 좀 올라가긴 했는데 포장재 쪽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반등 나오기도 괜찮은 구간이긴 합니다. 뭐 6천원 정도까지 5,500원 6,500원 네.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사라고는 말 못할 것 같고요. 굳이 산다면 나중에 좀 많이 빠졌다가 조용할 때 박스코어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 9일 제지, 한 6,400원까지 갔던가요? 더 올라갔구나. 네, 보통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죠. 네, 7,000, 8,000원, 뭐 6,000원 이 정도 올라가면 좀 조정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작업하기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한번 이렇게 나와서 회전이 됐기 때문에 빠져주면 다시 재작업 한몇 번은 보통 가능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 굳이 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뭐 단타 하실 분들은 한요 정도 5천 5,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또 작업은 가능할 것 같고요. 흐름이 아직 추세가 꺾이진 않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뭐 매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구경만 네, 할것 같아요. CJ 시푸드 여기 우선주들 뭐 요즘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깨끗한 나라 오는 윤석열 테마 요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원래 16,000원 정도면 매수해도 되거든요. 16,000원까지 CJ 시푸드가 아니고. 요 정도. 그죠? 원래 요 가격, 원래는 요 가격이면 사도 돼요. 그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보시면. 제가 원래 사던 구간이긴 했는데, 이제 봤는데, 사실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그냥 안 샀어요. 단일가라서. 뭐 놓쳤지만, 그래도 요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엔 넘어갔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전선. 매수 타이밍, 예, 어떻게 좋죠? 매수 타이밍 또 내려올 수도 있죠. 매수 타이밍은 요구간이니까 밑으로 천원 밑으로 가면 그냥 사세요. 네, 어차피 매각 관련주기 때문에 요구간이면 그냥 사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네, 이렇게 내려올 때 여유 있으면 이제 사시면 되고요. 800원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더 좋죠. 예, 더 사면 됩니다. 다른 뭐 수익 중인 건데 거의 이벤트 종료가 됐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옮겨 타시면 어차피 매각되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3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계획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3월 중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그쵸? 네, 어쨌든 타이밍 딱 좋게 추매 타이밍 딱 나와줬기 때문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좀잘 사신 거예요. 네, 다시 빠지면 다시 뭐 여유 있으면 더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버티시면 되고. 한국가스공사 여기 좀 애매하게 지금 뭐 계속 행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또 아직 계속 우상향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버티시면 되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지루하시면 지금 35,000원에서 자주 걸리잖아요. 그때 이 부분에 좀 털어내시고 밑에 좀 사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포스코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제가 뭐 이때 정도면 뭐 사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뭐 추매도 될 구간이고 그때 제가 이때 또 샀듯이 뭐 샀으면 또 수익이 없겠지만 어차피 뭐한 주밖에 없고 35만 원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넘어가서 추세도 살아 있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매도할 거예요. 이게 80만 원 가든 뭐 얼마 가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그래요. 네, 전에 한 70만 원 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추세 타면 최소한 40에서 한 5, 60까지는 또 금방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괜찮아서 흐름 매우 괜찮아서 그런 확률 높은데 어쨌든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진다거나 이러면 그때 그냥 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35만 원 위겠죠. 네,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올해는 좋습니다. 여기 좋으니까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스윙으로 계속 네 불타기도 가능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25,000원 그때 단기 매도가가 아니라 매수가 딱 종료되는 딱그 시점이죠. 이때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저는 별로 추천 안 하고요. 밑은 그냥 매수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안 샀는데 또한 주씩 또 사고 있습니다. 빠져줘가지고 한 주씩 다시 사고 있고요. 뭐 23,000원 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배당이 다시 주기 시작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배당이 4%나 되고, 그래서 그냥 매수를 계속 하시면 되고, 요것 때문에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단기 악재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런 게 뉴스가 나왔는데 뭐큰건 아닌데 뭐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25,000원대까지 그냥 매집 저는 들어갈 겁니다. 계속. 그다음에 한국화본.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그냥 사셔도 됩니다. 여기가 좀 애매한데 10,000원 초반부터 뭐 밑으로 더 빠지면 좋고요. 그래서 11,000원까지 해서 추매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또 계속 우상향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좀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지금 수주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더 올라갈 건데 스윙으로 내가 얼마나 작업을 해서 수익을 더 챙길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지금 수주 엄청 나왔는데 더 나올 거예요. 지금 5월, 6월 사이에 또한번더 나오고 그 내년까지 해서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불타기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20일 날 이렇게 나왔고요. 그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대한제분 조용하죠. 네, 특별히 뭐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 뭐요 구간에서 그때 한주 샀죠. 한주 사고 일단 안 샀는데 더 빠지면 사고 아니면 그냥 일단은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 주만 일단 보면서 정찰용으로 볼것 같아요. 특별히 뭐 매출이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역시 뭐 회사 뭐 재무랑 이런 거는 안정적이에요. 네, 안정적이라서. 그리고 배당 2,000원 주네요. 배당. 저는 이제 들고 가면 내년에 2,000원 받겠죠.
여기서 이제 배당주는 주기 때문에 많이는 안 주지만 그러다 1, 2% 되네요. 그죠? 은행 이자 정도는 주니까 여기도 이제 작업 꾸준히 하시면 그것도 수익 보고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대비 또 수익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좋죠. 배당 주니까. 일단 저는 이번에는 늦게 샀기 때문에 못 봤지만 뭐 내년 배당은 한번 그한 주지만 네, 갖고 가면서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 보기에 따라서 SKT 같은 경우는 이쪽 보시면 뭐 공정위 뉴스도 좀 있고 그쵸?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은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MNO 사업부 그리고 여기 중간 지수 전환 요게 있거든요. 이게 좀 커요. 요게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갔는데 간만에 좀 올랐죠. 근데 좀 빠지면 살려고 지금 계속 대기 중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네, 이제 빠져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안 왔고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여기도 좀 우상향 나올 확률 높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될 정도로 좀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 지켜봤던 종목이고 뭐잘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뭐좀잘 풀리길 바라봅니다. 올해 IPO도 있고 좀 많아요. 좀 호재거리가 SK 쪽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그래서 좀 가지고 계셨던 좀 지루하게 들고 가셨던 분들은 계속 올해 수익 많이 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이쪽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인적 분할이거든요. 인적 분할은 좋은 거죠.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게 두산중공업 이쪽에 배정되고 현대중공업이랑 양쪽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과징금 받은 것도 있고 소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략 한 15,000원, 20,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목표는 일단은 13,000원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 13,000원, 15,000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2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여기도 제가 아직 잘 모르는 장목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까지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여기 이제 하이브로 이름 바꾸고 이쪽 용산으로 계약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예, 완전 통으로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관련사 뭐 임직원 다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역시 이렇게 해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로제 씨가 이렇게 핫 100에서 70이 좋죠. 휠라코리아가 뭐 두산 베어스 이쪽 뭐 이거 또 있는데 휠라가 지금 사실 그 나이키랑 이쪽 중국 위구르 문제로 해가지고 H&M이랑 불매 운동이 있어요. 지금 다른 것들 뭐다 영향받고 있는데 휠라코리아는 뭐 중국 쪽에 조금 우호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좀 주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탄력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잘 보시면 좋고 반사이익 나올 확률은 높아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좀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만 좀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사이익 나오기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새우글로벌 주식 매매 정지인데 분기 보고서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좀뭐 회계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가 됐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원 SK가스 이렇게 충전 시설 수소 충전 같이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여기. 연료전지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 하면 뭐 여기저기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미코랑 그다음에 STX중공업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둘러보면 네 자이글이 뭐 새로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멀티 다지기 이런 게뭐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하고 KPM 테크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지금 가격 괜찮거든요. 좀 빠지면, 네, 그냥, 뭐이 정도면 그냥 매수하셔도 되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요런 종목도 여유 있으시면 매수하셔도 되고, 유니슨 좀 올랐죠? 유니슨 좀 올랐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4,600원부터 그냥 매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테마는 계속 친환경 넘어갈 거기 때문에 뭐 요까진 가겠죠. 요까진 갈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 4,000원 밑으로 여기 내려오면 그냥 매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좀 이렇게 좀 흐름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합심사 있죠? 요런 거좀잘 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출판사는 이제 고점 찍어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뭐 테마로 또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수익 많이 보셨으니까, 저 같으면 매도하겠어요. 네, 매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YG 플러스가 좀 빠졌는데, 그쵸? 한 5,500원부터 한요 정도 더 내려오면 좋고, 요 정도가 저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구간 저라면 매수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부터는 네, 이 아래부터는 매수를 좀 해서 올라갈 때좀 털어내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작업 가능한 구간인 것 같고요. 다음 이제 HMM이 저 에버그린 그 수에즈 운하 쪽 그쪽이 막혀가지고 지금 해운 쪽 HMM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지역 그 우회해 가지고 그 컨테이너 선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단독을 해 가지고 나왔던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수혜를 받아 가지고 석유 가격도 올라갔지만 지금 해운 쪽도 좀 차트가 매우 좋습니다. 일단 제가 3만 원이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3만 원 찍었던가요? 연날이었던가요? 그쵸? 예, 고가 찍고 원래는 살짝 조정이 왔었어야 되는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는데 후재성 뉴스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걸로써 이제 제가 보던 그 원래 목표가는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구경할 건데 더 올라갈 거긴 해요. 제가 봤을 때더 계속 올라갈 거긴 한데 내년까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단기 후재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쭉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도 계속 스윙으로 불타기 하면서 수익 보기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지금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유 되시면, 이렇게 조정 왔을 때마다 이렇게 사셔서, 비중 늘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LG화학 좀 빠졌는데, 네, 이 정도면, 네, 70만 원대면 저는 매우 좋다고 보거든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되고요. 중장기 보실 분들은. 그리고 미코가 조금 애매한데, 네,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 정도 빠지면, 12,000원, 14,0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또, 제가 봤을 때 올해 또한번 크게 갈것 같긴 하니까, 여기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피키트도 잘 올라왔고, 여기도 잘 올라왔고, FN가이드도 올라왔고, 할림은 전에 제가 좀 정리했다 그랬죠. 자화전자가, 여기 또 다른 종목, 윙이푸드, 또 사야 돼서 이제 팔았습니다. 잘 팔았어요. 요 정도 잘 팔았고, 14,000원대 오면 다시 매수할 거예요. 네, 다시 매수할 거고, 14,000원 더 이하 밑으로 내려오면 더, 네, 계속 매집할 생각입니다. 내년까지. 다시 살 거고, 일단 정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해 6월까지는 10만 원까지는 다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빠지면 이제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